동화사와 해인사, 송광사, 범어사, 수덕사 등 조계종 각 총림 방장 스님들도 한거 입재 법석에 올라 여름 한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한거 결제일 각 교구 본사들도 저마다 법회를 통해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어서 권송희 기자입니다. 80 총림 동화사는 경내 통일 기원 대전에서 한거 입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화사 방장 진재 법원 대종사는 대우 견성만을 목표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삼시 세끼 먹는데 초연하고 삼생어 속히 터클 만큼도 끄달리지 않고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 의심을 하루에도 천번만번 하는 것이 중요하미로다. 불기 1567년 한거 결제일을 맞아 조계종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입재 법회가 펼쳐졌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에선 방장 원각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우리 모두 공부를 성취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며 눈푸른 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이 해인사 이 좋은 도량에서 금년 한거 열심히 애써 정진해가지고 공부를 성취해서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조계 총림 송광사는 방장 현봉 스님과 주지 자공 스님이 참석한 법회를 열고 수행자들의 화두 타파를 독려했습니다. 온 시방 세계가 노을이 오면은 산화대지가 전부 바다 물빛도 붉어지고 구름이 걷히면은 저 상가들이 모두가 푸릅니다. 우리 그렇게 소소영영하게 밝게 비추면서 금정 총림 범어사는 경내 보재루에서 방장 지우 스님과 주지 보훈 스님 등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땅폭 구경하러 갔었는데 땅폭에 저 빛깔도 보이지 않고 안개 묻히고 답답하죠. 깨달았다. 이때까지 모든 생각이 자기 속에 가고 있던 그 쓸데없는 일들. 180명에 이르는 스님이 선원의 방부를 들인 덕숭 총림 수덕사 입재법회에서 방장 우송 스님은 총명으로 업력을 대적할 수 없다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하루 한복판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바로 보기를 원하는가? 이 물가에 와 있어라. 화랄 타서 체가 되어 출제하게 지워진 이 물가에 와 있어라.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도 한거 결제 법회로 수좌들의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신흥사에선 향성선원 무문관 9명을 비롯해 총 41명이, 오대산 월정사에선 만월선원 19명 등 모두 135명이 안거에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청량하게 만들고 또 인천의 스승이 되는 그런 길이 이한 생각 챙기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주 관음사는 지역 발전에 공헌한 공덕주의 고마움을 담은 기제사를 겸한 한거 입재 법회를 열어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가신 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표하고 또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지나가는 길손들, 지나가는 불자들, 선배님들, 땀방울 한 방울을 다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와 함께 지리산 화엄사는 주지 덕문스님 등 100여 명이 동참한 하안거 입제법회를 봉행했고 은혜사와 불국사, 고운사, 쌍계사 등도 저마다 법회를 통해 석 달간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화두를 붙잡는 하안거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